요 뼈 부분을 이렇게 싹싹 발라가지고 오오오오 새꼬시. 어제 횟집에서 왔어요? 예. 맛있겠네. 안녕 스낵이들. 이 세상 모든 대학교의 과를 이면다. 전과자 이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안산이네요. 저 안산에 아는 대학교 있어요. 서울예대. 서울예대인데 서울이 없네요. 어? 안산예대로 바꾸십시오. 우리 대학교는 한호전이라고. 에? 한국 호랑이. 한국 호텔 관광 실용 전문 학교고요. 우와, 그런 게 있어요? 네, 여기는 호텔 관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완전 그것만 배우는 학교예요? 네. 우와. 오늘의 과는 호텔들. 누구죠? 양성하는 학교예요. 호텔 셰프를 양성하는 학교. 요리사 아는 사람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백종환 선생님, 이연복 셰프님, 그리고 비룡. 사실 저는 그렇게 요리를 못하는 재질이 아닙니다. 할 줄 아는 요리 어떤 거? 라면, 계란 후라이, 햇반. 그중에 제일 자신있는 스팸. 생각보다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요? 어제요? 배달의 민족. 날씨가 진짜 좋네. 오, 잠깐만. 저기 호텔 조력 같은 애가 걸어오고 있어. 이리 와봐요. 아, 이 정도면? 호텔 조리학과. 맞아요. 맞지? 근데 아웃백을 입고 있네? 아웃백 셰프예요? 셰프까지는 아닌데 파스타 만들고 입고 하는. 잘하는 요리 뭐 있어요? 잘하는 요리요? 다 잘해요. 너 완전 요리왕 비룡이구나, 너 그냥. 호텔 조리학과 가면 은 뭐 배워요? 칼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칼갈이? 돌에다가 가는 이거? 그다음에 천천히 자격증부터. 그럼 지금 몇 개 있어요, 자격증이? 한양, 중, 일, 목, 떡, 조주? 일곱 개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조주는 뭐예요? 술 마는 거예요. 우와! 대박이다. 살짝 설렜어, 나. 학교가 어디죠? 학교 저 깃발 달린 건가, 저거? 진짜로 대로변 앞에 있네요, 그냥. 우와! 진짜 호텔 같아. 캠퍼스가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봉골레 파스타 하나요. 야, 근데 학교 안에 냄새가 기똥차다. 오, 뭐야? 대상, 금상, 금상, 대상, 상, 금상, 대상, 대상, 금상, 대상, 금상, 대상. 와, 이 트로피 뭐야? 이야. 제과 그랑프리 마스터즈 챌린지 컵. 마스터와 챌린저라니. 평생에 한번 찍어보고 싶은 티어구만. 근데 제실은 안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계신다는 거. 아, 계신다요. 이름이 서두시죠. 아. 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앉으시죠. 네. 저 뒤에 저건 다 뭔가요, 교수님? 아, 파란색과 빨간. 이제 조리 기능창 최고 이제 고수들이 탈 수 있는 자격증인데. 어? 제가 이제 고수. 네. 기능장님이시면 당근으로 이렇게 욕 만들고 이런 것도 하실 줄 아시는 건가요? 중식에서 해당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 요리 전문가. 미스터 초보 방식은요? 그렇죠. 셰프신 건가요? 아, 요리를 한 40년 정도 했습니다. 와. 르네상스 호텔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옆 삼동 사거리에 있는. 저 어딘지 알아요. 부수셨나요? 네.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작년 말에 또 이번에 힐튼 호텔. 여기가 이제 한국 호텔 관광 전문 학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랑 다른 점이 궁금합니다. 여기는 기술교육 대신에 그렇다고 그래서 학위를 주지 않는 게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인증서를 줍니다. 완전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학교군요. 오늘 제가 받아야 될 수업이 뭐뭐 있습니까? 오늘은 중식 수업이고요. 일식 수업하고 동행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을 그릴 수 있게끔. 오늘 1일 학기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요리를 58,400원이면 뭐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참치 뱃살 같은 경우는 한 점에 35,000원 정도 드는데 두 개 먹으면 난 요리왕 창룡이다. 아니, 그거 알아요? 각 층마다 음식 냄새가 다 다르다? 1층에는 아까 그 한식 냄새, 4층이 빵 냄새가 나요. 와, 빵 냄새.
아, 일로요? 일로 들어가요? 바퀴 바퀴벌레 마냐? 강의실이 너무 특이한데? 이 TV를 이렇게 본다. 반갑다, 친구들. 야, 야, 맞다, 나 궁금했어. 이거 모자 길이 짬 차이지? 맞아요. 그러면은 학장님 모자는 이만하겠네? 이게 보통 총 주방장들이 쓰는 길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짧고 얘가 이런 거. 뭐 배워, 근데? 중식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양가지. 어양가지? 엄마님 먹어봤습니다. 아, 그럼 진짜 좋아하지. 깐풍기보다 좋아하는 게 어양가지인데. 어양가지. 점심은 만들어 먹었던? 이게 조리과에 도전 중에 한 건데 실습 때 재료가 맞는데 그 재료로 좀 다른 걸 만들어 보니까 매운탕 그게 무서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원연 석자교수 이현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난 진짜 연예인 것 같아. 좋은 날씨에 강의 들으려니까 속도 상하겠어요. 날씨가 더 좋습니다. 아, 진짜요? 행복합니다. 아, 지금 누가 대답한 거예요? 이따 시식할 수 있어요. 야, 행복합니다, 교수님! 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양가지인데 이거는 조리 과정에 혹시 중간중간 질문이 있으신 분은 서슴없이 해주세요. 질문해주시는 분들은 시식권이 우선적으로 부여돼요. 질문하시는 분들은. 저 질문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도 다른 중국집에 가시나요? 거의 안 가요. 아, 왜 그러냐면 궁금해서 나도 마음적으로는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런 중식당을 딱 보고 저 사람 왜 왔지? 아, 막 괜히 그런 매장에 피해줄까봐 웬만하면 중식당은 안 가요. 일식, 간식, 뭐 양식 이런 데는 가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향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어향은 생선의 향,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소스다. 소스 이름이 없구나. 자, 그럼 준비해볼게요. 일단은 중식은 재료를 먼저 다 준비를 해놔요. 여기 딱 재료를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가지를 쓸 때는 이렇게 돌려쓸기라고 그래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죠. 이렇게 쓸면 껍질과 살이 적당하게 달라붙어요. 네, 이거 한번 돌려 써볼래요?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로 와봐요. 어, 예. 배우기 좋을 거라고 이렇게. 연예인이다. 한번 해봐봐. 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잘 알았습니다. 또 불리고? 옳지, 옳지. 또, 옳지. 알았습니다. 오, 잘했어요. 오케이. 맞죠? 이렇게 금방 하잖아. 여기 누구 칼질 좀 나는 조금 해봤는데 하는 사람 있어요? 아, 들어와. 그래, 자, 그래, 나가봐. 두 사람 다 나와봐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나 지금 굉장히 요리 프로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다음? 아, 이런 건 잘하네, 진짜. 오! 이거는 평상시에 칼질 좀 해본다. 이 정도는 되죠, 그래도. 우리 비투비 마누라 한번 패대기 쳐볼래? 저 전과자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전과자? 예. 비투비의 전과자. 이 마늘은 이제 패대기 칠 때 요령이 있죠. 이제 이렇게 마늘이 있으면 치면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해봐요. 봤죠, 금방. 예. 유튜브 잡고 요리 시작해. 요리. 아, 이거 이렇게 한 방에 딱 되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아, 잘했어. 지금 보시면 재료 끝난 거잖아요. 이제 요리를 해볼게요. 요리 시작하면 금방 끝나요. 그래서 그냥 노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노릇노릇하게 변하면 다 튀겨지는 거예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응. 가지는 몇 도쯤에 튀기는 게 좋을까요? 아, 가지는 한 180 정도에서 튀기면 온도가 좀 떨어져요.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체크하면 돼요, 노릇노릇하게. 냉간에서는 온도를 안 내리는 게 좋아요. 얘는 이제 만들어 놓으면 기름의 고소한 맛도 살려주고. 어, 이건가? 여러분들은 처음에 할 때 고추기름은 이 야채 있는 거랑 살짝 넣어요. 고기를 넣고 불 붙었어. 불량을 피는. 야,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싶다, 이거. 간장을 항상 불 때는 프라이팬 끝에다 살짝 부어주시면 감칠맛이 더 우러나. 우와, 냄새가 미쳤나 보네. 이제 요쯤에서 고춧가루, 색깔 내줘야죠. 맛술. 고춧가루 좀 넣고, 두반장.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가지면 끝나요.
자, 완성 됐어요.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맛볼 수 있나요? 돼요! 네. 뜨거우니까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교수님. 우와. 여섯 일곱 명 다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살아있는 비룡이십니다. 요리왕 비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미쳤나 봐. 어떻게 이런 맛인가? 진짜. 진짜로. 진짜 맛있어, 진짜. 오늘 PPL 뭐예요? 오늘 소리여야 할 거야. 시다. 나 이연복 셰프님은 사진 찍었다. 이거 보라고. 연예인이라 사진 찍었어. 지금 이 기운 그대로 중식을 먹어야 할 것 같아. 저쪽에 중식집 하나 있는데. 일로 갈래? 그래? 자, 참, 참. 저 사장님. 여기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 뷔페는 바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단품 메뉴도 따로 있어요. 뷔페는 그럼 어떤 반찬들이 있는 거예요? 꼬바로 있고 깐풍기, 동파육, 고추장채. 아니 동파육도 있고 꼬바로, 깐풍기, 꽃빵도 있고 볶음밥도 있네? 이야 당장 퍼야겠는데 난. 우와. 야, 우리 아까 전에 어양가지 먹었던 게 아직 잊혀지지가 않는데 어양가지 하나 시켜먹으면 안 돼요? 어양가지 있어?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양가지. 사장님, 어양가지 하나만 주세요. 어떤 맛을 한번 봅시다. 꼬바로우. 참 퀄리티가 좋아. 눅눅하지도 않네? 일단 부추김 들어가고. 양파 들어가고. 양파 들어가고. 보니까 배추, 대파, 설탕. 호텔 조리학과 졸업하면 다 호텔에서 일하는 거야? 일단은 호텔. 근데 단체급식 되게 많이 가고 있어서. 다이닝 오마카세처럼 개인 업장 같은 데 들어가서 배워서 이제 오마카세 나중에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호텔 조리학과 다닌다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야? 식당 같은 데 오면 너 이거 만들 수 있어? 뭐 들어갔어? 이거 뭐 들어가 있어? 일단 이제 마법의 가루가 들어가면. 헨리 덴마크 프리미엄 메가 100% 부드러우면서 강렬하다. 또 납치된 거야. 손석구라고 켈리. 켈리 맥주. 색깔만 봤을 땐 중식과 잘 어울릴 것 같아. 일단 한번 먹어봅시다. 덴마크에서 생산하는 프리미엄 메가로 만든 라거야, 라거. 자, 짠, 짠, 짠. 뭐 이거 맛있냐? 헤비한 느낌도 안 들고 안심이시네. 맞다, 재밌다. 아, 또 보틀라인 죽이네. 황금빛으로 빛나는 엠버 컬러. 반전라고 켈리. 좋아, 먹어보자. 근데 모양이 이현복 셰프님하고 좀 다르구나. 나는 돌려썰기 했는데 되게 튀김도 좀 다른 것 같아. 내 생각은 두 번 튀긴 것 같아. 원래 중식들이나 튀김 같은 거는 한번 튀겨내고 기름기를 좀 뺀 다음에 한번 더 튀겨야 더 바삭하거든. 아, 일부러. 일부러 두 번 숙성했다. 7도에서 한 번. 마이너스 1.5도에서 또 한 번. 아, 라거의 반전 켈리. 탄산 좋네. 일식이지? 이러시아 마세. 매콤. 와, 연장 꺼내라. 냄비를 놓고 다니니? 프라이팬? 내 거? 네. 저희가 학교 처음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도구들이에요. 우와. 응, 5만 들어. 저희가 좀 오셨다. 안녕하세요. 오? 이 학교 미쳤나 봐. 야, 정모양 셰프님. 진짜 놀라움의 연속이네, 진짜로 계속. 교수님 사랑해요. 제 정말 팬입니다. 예. 잘생긴 친구가 하나 있나? 이제 일식 수업하는 날인데 오늘의 메뉴는 은갈치 튀김입니다.
은갈치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 뼈 때문에 좀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뼈와 살을 분리를 한 다음에 뼈는 뼈대로 튀기고 살은 살대로 먹을 수 있게 재료가 이제 은갈치가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멍 위로 이제 칼을 넣어주는 거예요. 쭉 내장을 손으로 이제 떼어내주시고 이제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긁어서 이야 물기를 이제 쫙 닦아주세요. 생선을 손질할 때는 일단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손질하는 게 가장 좋아요. 생선 손질할 때는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게 한 다음에 배, 등등 배 이 순서대로 칼집을 넣었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이 뼈가 긁히게끔 뼈에 살을 대고 지금 힘이 보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오롯이라 그래서 뼈와 살을 분리하는 과정이에요. 한 장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반대쪽 테크니까. 똑같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세 장이 되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쑤시개로 얘를 동그랗게 말아서 뼈하고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하나도 안 간단합니다, 그 친구. 반죽을 안 하고 아, 이거는 약간 약하게 튀겨도 상관없어요. 교수님, 기름 온도는 몇 도가 적당합니까? 기름 온도는 170도에서 180도 사이인데 아, 예. 그러니까 차라리 살짝 낮은 온도에서 시작을 해서 튀겨주는 게 더 좋아요. 이 정도 온도에서 은은하게 튀겨주면 얘를 건지고 이 뼈까지 바삭하게 먹을 수가 있죠. 잘 먹겠습니다. 이 상태로 두고 그다음에 이제 튀긴 반죽을 만들어야죠. 반죽은 차가운 물로. 튀긴 반죽이 차고일수록 좀 더 바삭한 튀김이 되는데 이 저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탄산수나 김빠진 맥주, 맥주. 바삭하게 나오는 캘리? 즐거워지는 맛 캘리! 그다음에 튀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맛있는 듯. 여기다가 튀긴 반죽을 좀 붙여주는 거죠. 어? 손 안 뜨거우신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보글보글 하는 게 좀 적어졌고 이걸로 잡았을 때 약간 바삭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제 그때 건져주면 돼요. 그래서 먹기 좋게 잘라주는 거죠. 미쳤다. 이 안에 수분을 촉촉하게 살려주면서 튀겨내야 맛있는 갈치튀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갈치튀김. 우와. 교정원 씨, 질문한 사람들 위주로 시식 가능할까요? 질문 몇 명 있지? 저 혼자만 했습니다. 예, 네, 우선권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네? 갑자기 질문한 사람. 뭐 바로 시식? 네, 네. 하나? 뭐 시식 젓가락 들고 다니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게 우동 쪽이라서 우동은 잘 시키세요. 대박이야. 나머지 이거 뼈 먹어봐요. 뼈? 뼈. 감사합니다. 준비 맛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실습 시작할까요? 하이파이. 거꾸로 하네. 내장에서 이쪽으로 가라니까 여기도 이렇게. 반대로 했을 거예요. 왼손이라면 약간 좋았어. 물기를 닦으라 그랬잖아요. 아! 이렇게 되면은 신선한 갈치가 비린내가 나지. 아! 그러면 비린 갈치 튀김이 되는 거예요. 은갈치 튀김이 아닌 거예요. 그 이 내장 같은 게 네. 이 살에 배기 때문에 내장 갈치 튀김. 아. 아, 이게 요리기는 장비빨인데 칼이 안 들어, 칼이. 톡 하면 톡 들어가야 되는데. 이 뼈 부분을 이렇게 싹싹 발라가지고 오! 새꼬시! 어디 횟집에서 왔어요? 예? 그럼 새꼬시를... 아, 아니 그 뼈를... 맛있겠네. 다시! 이 비늘을 없애고 싶은데? 좋았어. 좋으셨네, 이거. 이렇게 해야지. 딱 잡고 스르르르르.
됐다. 됐는데? 됐는데? 원래 그 이 모양이 나왔는데. 어? 나는 왜? 가시가 아파 보이는데요. 선크림 발라줄게. 이거는 모양이 딱 잘 나왔네. 제 겁니다. 이게 이제 슬슬 뺄 때가 거의 다 된 거지? 네, 될 것 같아. 아! 갖고 와요. 몸에서 바깥쪽으로. 담그버려. 담가버려. 아, 그렇게 한꺼번에 넣어서 하면 될 거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 안에서 다 눌러붙고 이제. 누가 당황했네. 아, 내 뚝배기 부서졌다. 갈치왕. 다 된 사람들 저희 가운데로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갈치 튀김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교수님 덕분에 갈치 왕도 만들어보고. 이거 아 이게 왕자? 예 예. 아. 갈치 왕입니다. 저 딸기고추 두 개가 8이었습니다. 아, 깊은 뜻을 몰랐네. 예. 뭐 여기 보면은 튀김이 잘 된 사람도 있고 진한 색깔이 된 사람들은 온도가 너무 높았던 거고 튀김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제일 잘 맞춰서 튀겼어.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튀김 옷이 너무 두꺼운 거지. 예를 들어 먹는다 치면 그런 거지. 이렇게 되면은 느끼해지고. 지금 제 거 한번 맛 한번 봐주시면. 생각보다는 친구가 큰 힘이 됐네. 네, 한호정 호텔 조리과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실전을 위한 수업들이어서 너무너무 유익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스타 셰프님들이 직접 알려주는 수업들이 너무나 좋은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리를 또 해보니까 제가 또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가 호조과라고 지어져 봤는데요. 네. 호조? 호! 호텔 조리과 와서 요리했습니다. 도전네 이거! 배추마다 통과 준비! 갈게! 전투! 갈게! 전투! 고동아 이 ᄉ도 OTV ᄉ! 아! 서령! 갈게! 아 ᄉ 다 ᄉ 햇살 뜨거워 ᄉ!